어제 장마감 이후에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했군요. 아마 주가는 오늘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반응이 괜찮은 걸로 봐서는 뭐 어닝 쇼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17% 늘었다. 그런데 경상이익, 순이익이 영업이익 7% 감소, 순이익은 14% 감소. 와우, 그렇다면 어닝 쇼크가 아닌가? 주가는 왜 어닝 스프라이즈로 반응할 것인가?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죠. 화급황은 고점을 치고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와우,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조금 반등을 했군요. 그래서 이 LG화학, 화학주의 거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LG화학이 화급황을 대변해서 어닝 스프라이즈인가? 어닝 쇼크인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앞으로 이 화학주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어닝 스프라이즈인가? 어닝 쇼크인가? 오, 이게 안 먹는군요. 네. 바람물이 오는 걸로 봐서는 어닝 스프라이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모르겠죠.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은 늘었다면 업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적이 많이 줄었다. 연초만 해도 화학업황은 대부분 아직까지 경기 사이클 한창 진행 중이라서 원래 실적이 아마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매우 장밋빛 전망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러나 유로 사태 그리고 미국의 더블디 무려 중국의 긴축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화학업황은 이제 하강 사이클로 들어갔다. 이것이 최근에 업황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팩터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기 둔화로 해서 업황이 하강 사이클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섹터가 바로 화학 섹터입니다. 화학은 그만큼 경기 민감주지요. 그래서 화학이 경기 사이클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매우 버블을 형성합니다. 주가가 실적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강 사이클로 진입한다면 실적보다 주가는 훨씬 더 빠르고 깊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주에 대한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화학의 대표적인 경기 변동 사이클에 경기 사이클에 노출되어 있는 경기주로서의 민감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사이클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변동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너무 나쁘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반영돼서 막상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주가 하락이 실적을 그만큼 반영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매출은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실적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주가가 거의 50%나 떨어진 그만큼 업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과 실질 가치의 갭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업황이 다소 하강 국면에 들어갔긴 했지만 주가는 지나치게 우려감을 선반영했다라는 것이 지금 LG화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데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업황이 줄어들더라도 실적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면 정상 실적대로 복구가 돼야 되는 것이 가치와 가격이 같이 가는 그야말로 주식의 이론대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의 궁극적인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논리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화학업황이라도 다 같은 화학업황이 아니라는 점이 LG화학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LG화학은 노는 물이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주가가 같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 하면은 아마 조만간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LG화학의 업황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좀 세분되어 나누어 보자면은 LG화학은 화학의 대표적인 건축 자재 부분 또는 가전의 자재 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PVC나 에서 이런 것들은 업황이 지금 많이 꺾였습니다. 건설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 이것은 자동차 업황이 꾸준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업황이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자동차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 2차전지, 대형 2차전지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세계 최고 선두로 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신성장 동력을 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회사를 다른 화학업종과 차별화시키는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는 좀 더 다르게 평가되어야 되는 점이 바로 이 LG화학입니다. 바이 바이 바이. LG화학의 투자 포인트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화학업황이 하강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강 사이클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지. 만약에 완만한 하강 사이클로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적으로 봐서 주가의 하락폭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갭이 어느 정도 메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유럽 사태에 대한 시장 리스크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지나치게 반영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 대비 주가는 과도하게 시장 우려로 인해서 과도하게 조정받았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거의 50% 조정했던 주가가 최근에 실적이 막상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러다 보니까 역헤드 앤드 숄더, 기술적 차트로서 모양이 괜찮습니다. 역헤드 앤드 숄더, 상승 변곡점이죠. 그래서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치를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가치 프리미엄, 자동차용 대형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점입니다. 프리미엄 가치, 그것이 바로 이 LG화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LG화학은 경기주가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용 2차 전지 미래 신성장 기술주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일 것입니다. 오케이.